신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어제 정부 혁신안을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사장은 어제 긴급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직원 2,000명 이상 감축, 비핵심 업무 이관 등 정부의 혁신 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 인사 혁신 등 강도 높은 자체 경영 혁신을 병행하면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, 이사 대책 추진 등 LH 본연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LH는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 혁신 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